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봉사보다는 일입니다. 봉사보다는 일. 아, 봉사란 건 뭘까요? 사회 아니면 국가 또는 뭐 그냥 남,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애를 쓰는 것. 네, 이게 이제 봉사죠. 뭐 누가 봉사를 하나요? 네, 이렇게 사회 전체를 보면은요, 봉사단체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름이 봉사단체인 경우도 있고, 그런 말을 안 붙이고도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봉사단체와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종교단체입니다. 네,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당연히 봉사가 종교활동의 가장 큰 부분이 되죠. 이런 봉사에는요, 돈을 받는다든지 뭐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거죠. 대신 아마 명예는, 봉사를 뭐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명예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봉사는 누가 주로 하느냐, 네, 누가 자원봉사를 하느냐 보면은요, 은퇴한 사람이 합니다. 네, 그러거나 은퇴한 사람은 다 이제 어떻게 봉사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거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물론 이제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봉사를 합니다. 자, 일은 어떨까요? 봉사 말고 일.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 대우, 그리고 인정이 따라오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의 이것이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갖다가 나서 커서 뭐가 되겠다, 이게 다 일이죠. 물론 이제 봉사를 하겠다, 이것도 자아실현의 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다 일을 내 자아의 실현 과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봉사와 일이 있는데요, 이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고 일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봉사는 이타적이고 일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근본은 그 반대입니다. 봉사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내가 봉사를 했다는 것이요, 남이, 물론 이 얘기를 합니다. 남이 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봉사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봉사를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는 거는 봉사 같은데 사실은 잘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종교단체는 어떨까요? 종교단체의 숨은 뜻은요, 포교입니다. 네,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그게 감춰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드러나는 거는 봉사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남이 필요한 걸 내가 찾아서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거나 남의 삶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남을 나에게 의존을 시키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네, 충분히 이기적일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일은 100% 남입니다. 네, 내가 물론 돈을 벌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지만은 100% 남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해요. 남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그 남이 돈을 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필요로 해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반드시 그 남이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만족한다, 이게 똑같은 거죠. 네, 남이 만족을 해야만 일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남의 삶에 간섭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걸 하는 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남을 나한테 의존시키지도 않습니다. 네, 뭐 남이 알아서 필요한 걸 자기가 스스로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일이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봉사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저는 봉사보다는 일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일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또 나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첫째, 그 일을 통해서, 물론 봉사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을 통해서 내
능력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내 능력이 성장하게 되겠죠. 아, 두 번째, 내가 새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새 사람 못 만나요. 새로운 일을 해야 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봉사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 그렇게 하죠. 세 번째는요, 내가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과가 되겠죠. 네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예, 돈과 대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인정도 따라오죠. 물론 이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봉사보다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많이들 봉사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식당 봉사. 식당 봉사하지 마시고요. 식당 일을 하시면 됩니다. 식당에 취직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도우미 봉사. 도우미 봉사 말고 그냥 도우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주차 봉사, 주차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경비 봉사, 경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젊었을 때 같이 꼭 풀타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트타임 하시더라도요 충분합니다. 내가 그게 다른 것도 하고 싶으면은 공부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내가 뭐 건강을 더 챙기고 싶고 당연히 하세요. 그래서 꼭 내가 이전에는 생계 때문에 내가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했다면은 지금은요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는, 아무리 적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안 버는 것은 정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은퇴를 해서 이제는 남은 생, 네, 여생을 봉사나 하면서 사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일을 하세요.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일도 하시면서 봉사도 하셔도 됩니다.